괜찮으셨나요? 근데 아코디언이 조금 애잔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소개가 되어지는 악기인데 아무래도 이 시대상이 우리 마음이 쓸쓸하고 그렇다 보니까 좀 아코디언의 음색이랑도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아마 이 곡이 20, 30년대를 대표하는 곡이지 않을까 싶어요. 혹시 윤심덕이란 가수를 아시나요? 그 드라마나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도 있어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가수가 부른 사회찬미라는 곡이 원래는 다뉴브강의 잔물결이라는 왈츠곡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곡에 가사를 붙여서 사회찬미라는 곡으로 만들었어요. 근데 이 노래가 제 노래는 잘 못하지만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은 뭐 이런 곡인데요. 여러분들 아마 딱 들으시면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. 사회찬미라는 곡 한번 들려드릴게요. 과거에서 조금 마음 울리는 그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사회찬미라는 거 들려드렸고요. 제가 아코디언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아코디언 한번 해봐 하고 소개를 해줬는데 그러면서 그때 물어봤던 말이 넌 아코디언 하면 뭐가 떠오르니? 이걸 처음 물어봤어요. 아코디언 하면 딱 떠오른 단어 있으신가요?